왼손 쓰는 선수가 임종훈 선수, 상단 안재현 선수입니다. 아, 분위기를 잡고겠다는 어떤 그런 네, 의지가 엿보입니다. 그렇죠. 자, 이번 생각들 남자 선수들은 서로 주기 위해서 초반에 상당히 강렬하게 움직입니다. 자, 네트에 풀한 임종훈 선수의 어떤 볼 구질들을 안재현 선수가 굉장히 중진에서 네, 잘 또 네, 랠리로서 또 컨트롤하면서 지구력으로. 자, 안재현 선수의 2-3. 직선 터스. 야, 안재현 반격. 3. 야, 이번에도 속였어요. 아, 네트 맞고 제스죠. 나갔습니다. 상당히 낮은 자세 리시브 준비. 리시브도 나갔어요. 남기지 못하는 안재현.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렇게 기습적으로 뭔가를 좀 해야지만 네. 네. 아, 넘기지 못하는 임종훈. 두 포인트 앞서 있는 안재현. 8-6. 백핸드 승부를 걸어봤습니다. 그렇죠. 안재현의 서브. 안재현 또 한 번 벗어납니다. 결국은 경기를 하고 있는 두 선수. 8-9 뒤져 있는 임종훈 나갔어요. 입니다. 엘리죠. 포핸드 탑스핀 대결. 자, 임종훈 네트 맞고 나가네요. 듀스 직선 성공합니다. 임종훈 안재현의 서브. 네트 맞고 체스요. 성공. 네, 게임 포인트. 나갔어요. 치열하게 지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갔어요. 안재현 백핸드 탑스핀. 두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야, 안재현 이종 선수가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탁구는 상대성입니다. 네. 네, 플레이가 다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야 네. 네, 본인이 좋아하는 탁구가 나온 거죠. 그렇군요. 아, 임종훈 성공해내. 아, 네. 네, 훈련할 때 굉장히 또 그런 것들을 많이 훈련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아, 네. 판전동 선수와 대결에서도 상당히 선전을 또 했고요. 네. 자신감이 많이 붙어 있는 임종훈. 아, 안재현. 네. 두 번째 게임은 5-1로 임종훈이 앞서 있어요. 자, 그리고 6-1. 스피보다는 네, 나왔어요. 아, 그러나. 나갑니다. 그래서 넣는 서브로 좀 많이 네 득점을 합니다. 포핸드 이번엔 제대로. 야, 임종훈 화이팅 소리 나오고 해야 되는데. 네. 네, 같은 팀 두 선수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걸어봤는데 조용합니다. 네, 고요해요. 네. 자, 네트 걸려 보여야 되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을 또 잘 유지하고 네, 할 줄 알아. 벌려놓은 상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안재현 백핸드. 네. 넉점 뒤져 있는 안재현. 야, 네. 안재현 선수가 네 가져가고 있는 거. 자, 하나 더 쫓아갈 수 있을지. 아, 맞지. 또 나오죠. 야, 그럼. 야, 서브 득점 없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절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러브 투 서브입니다. 안재현 나갑니다. 3. 끌려가는 안재현. 임종훈의 백핸드. 좋은 모범 표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포핸드 밀려. 일단 본인 주전기를 또 많이 해야겠죠. 그렇죠. 야, 그러나 도수가 많아졌습니다. 백핸드의 기술이 많아진 임종훈. 포핸드에 통합니다. 포사이드 깊숙하게 공략을 했었던 임종훈. 들죠. 잘했습니다. 야, 이번에 백사이드. 6-2. 그러나 임종훈 넉점 리드. 포핸드 다시 한 번. 야, 이번엔. 임종훈의 공격. 찬스볼. 안전 받았어요. 들어옵니다.
나 안재현의 득점이에요. 아, 이게 안재현이거든요. 네, 그렇죠. 네. 상대 정말 저럴 때는 맥이 빠지죠. 그럼요. 네, 또 안재현 선수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평범하게 우는 볼보다 저렇게 볼이 왔을 때 상대가 실점했을 때 더 이 데미지가 크거든요. 예, 다시 한번 보시죠. 그래서 걷어 올렸는데 이게 네. 아주 높게 뜨면서 약간 이 너무 높게 뜨면 이제 바람의 영향을 좀 받잖아요. 네, 실례긴 합니다만. 네, 이 안재현 선수가 하면서 손목을 이용해서 회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또 그렇군요. 네. 자, 이번에 네, 임정훈 선수가 차분하게 득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집니다. 바로 갑니다, 안재현. 잘 놀았습니다. 네. 네. 자, 이 심자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주도권을 먼저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좋고요. 저렇게 주도권 한 번. 이쪽은 여기를 좀 잘 버텨줘야 되겠습니다. 자, 랠리에요. 네트 한 번 맞았어요. 안재현의 득점. 7대 8. 동점으로 가는 안재현입니다. 서브가 휘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승부로 나갑니다. 예, 대결 임정훈의 득점이었습니다. 9대 8. 네트 맞고 이번에 또 나가는군요. 자, 해야겠죠. 자, 동점 나인 올. 임정훈 공격이 통했습니다. 임정훈의 승부가 통합니다. 그리고 있었습니다. 네 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나갔습니다. 첫 포인트. 이 결승전에서는 자 나갑니다. 3교버스 2 걷어 올렸고요. 또 한 번 낮아요. 네 백대백 여기서 임정훈 3대2 네 번째 게임 안재현의 앞서 있어요. 안재현 다시 한번 강하게 버텨내고 있는 임정훈 나갑니다.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임정훈의 득점 3-1이 됐습니다. 아 네, 좋은 어떤 다양한 샷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네 떨어져서 푸핸드, 백핸드 거기에 이제 이 커트전까지 네 하이즈까지 지금 우리 중간에 썼죠. 그렇습니다. 네 선수들의 어떤 그런 감각과 기량들이 정말 더 다양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이 타구가 나갔는데 안재현 선수는 엣지가 이제 지금 서로 찬스볼 하나씩 놓쳤어요. 네. 네트 한번 맞고 넘어왔습니다. 임정훈 확실하게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범실이 나요. 네, 네 그런 타구가 임정훈의 눈빛이 강렬합니다. 자 또 한번 오다에서 아, 안재현 백핸드 안재현 선수였습니다. 좋아요 코스. 자 임정훈의 네. 임정훈 선수 경기를 참 오랜만에 저 중계하는데 오늘 정말 이글이글 타오르고 좋아요. 있습니다. 네. 지금도요. 좀 더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임정훈 선수. 선수 한국 거래소 소속입니다. 나갔어요 안재현. 그러나 네트 맞고 나가는 소리를 서로서로 들으면서 경기를 할 거예요. 야, 안재현이 포핸드로 버텨냈습니다. 그렇죠. 네. 참 예민합니다, 탁구. 그렇죠. 누려요. 안재현! 아마 오는 거 보지 않고 본인이 어디로 가야겠다고 생각만 했을 거예요. 아하. 네. 그게 감각이죠. 그러나 네, 임정훈의 자, 여기서 안재현이 득점이에요. 좀 강력하게 지금 있었어요. 임정훈 찬스볼 리시브가 네. 안전했어. 임정훈의 공세. 깡이파요 임정훈. 안전을 완전히 묶어놓고 반대 방향으로 포인트 탑스핀 성공해냈습니다. 코스 공략이 너무 좋았고요. 네 지금은 테이블에 많이 떨어져 있지도 않고 바로 붙어서 네 연속으로 세 번을 성공시켰습니다. 네. 네. 자 힘입니다. 넷. 레시브네요. 기가 막힌 또. 예. 네. 걸렸어요. 쉽게 끝나지 않네요. 11홀. 임정훈 연속 공격.
딱 힘이 들어갔어요. 네트 막고 있습니다. 야, 안재현. 아, 안재현. 자, 다시 임종훈의 찬스. 넘어가지 못합니다. 두 선수가 지금 정말 어려운 공들을 잘 넘겼거든요. 아, 정말 그 어려운 볼을 그냥 넘겼다기보다는요. 네. 그 상황에서도 뭔가 그 기술력을 발휘해서 회전력들을 서로 굉장히 고급 기술로 네. 네, 서로 했는데요. 그냥 네. 넘긴 게 아니라 거기서도 플레이를 했던 거군요. 그렇죠. 서로의 네. 회전량과 어떤 구질 어떻게 보면 높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정말 상대가 강하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면서 아주 멋진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13대 13 다시 듀스예요. 서티널스. 아, 막았어요 안재현. 자, 안재현이 백핸드로 정말 잘 걸고 네, 그렇죠. 잘 넘어왔잖아요. 지금 기가 막힌 또 임종훈 선수의 블로킹이 좀 이뤄졌고요. 오, 예. 근데 너무 짧았어요. 네, 본인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요. 네. 네, 임종훈 선수의 어떤 그 블로킹이 굉장히 네탑에 기회를 만들 수 있을지. 나갔어요. 네. 벗어나고 맙니다. 15대 13. 네 번째 게임도 임종훈 선수가 가져가면서 임종훈 선수가 이번 2023 실업탁구 챔피언전 남자 단식 챔피언에 오릅니다. 굉장히 임종훈 선수가 이 마지막까지 이 몰입값 집중을 제대로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네, 좀 안재현 선수도 굉장히 다양한 각도로 지금 경기를 했는데요. 임종훈 선수의 어떤 그 적극적인